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훼손, 표현의 자유와 비판, 이런 것들을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풍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남을 풍자할 자격이 있는지 웃기는 일입니다. 엊그제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한 10여 명이 추진한 전시물을 강제 철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작품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저질 선정성 내용도 있고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모독, 인권 유린, 또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훼손, 표현의 자유와 비방과 비판, 이런 것들을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공동주최한 상당수 의원들은 정치 사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양심이 있었다면 벌써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남을 풍자할 자격이 있는지 웃기는 일입니다. 후한무채한 사람들의 입에서 헌법정신, 표현의 자유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예술과 국민을 모독해도 유분수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자성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 그리고 사무총장이 이 전시물을 철거했겠습니까? 지금 국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런 저질 선전성, 인권 유린적 비방 그림이나 전시 기획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고 갈라치는 일은 제발 그만두기를 바랍니다.